이어서 명색 껍질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기대된다. 가성비. 네. 이게 1.5kg예요. 네. 명태 껍질 이게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명태 껍질 1kg에 15,100원. 네. 얼마나 해?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좋은 식재료인 거예요. 저 꼬 먹으면 맛있고. 네. 아, 그래요? 볶아 먹으면 맛있고. 요거 이제 손질부터. 네. 요거 이렇게 껍질이 있다고 해서 바로 볶음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번 손질을 살짝 해 줘야 돼요. 아. 요게 지느러미나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아. 그거를 가위로 그냥 넣죠. 그거는 명갱이 그런 거. 이걸 그냥 넣으면은 나중에 이게 바짝 볶아지잖아요. 그럼 입에 찔려서. 되게 단단해져 오히려. 아. 그래서 이런 걸 제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명태 껍질은 줄어드는데 뼈는 그대로 있으니까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아. 가시가. 아, 진짜 조연 설명 진짜 끝판왕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명태 껍질은 콜라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류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육류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월등히 좋고, 그리고 뭐 나이아신, 그리고 우리 화장품에 쓰는 레티놀, 네. 이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피부 결,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오늘 교수님이랑 저는 좀 많이 먹겠습니다. 네. 근데 왜 가시 같은 거 생선 끓일 때도 육수 그냥 뼈째 우러나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육수. 냉동고나 시켜서 육수. 아, 오, 좋다 좋다. 이걸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한번 끓여서 채로 건져시면 그냥 바로 버리시면 돼요. 종이팩에 나중에 넣어가지고. 육수도 마른 상태라서 굉장히 멸치 육수보다 깨끗한 육수예요. 아, 그래요? 근데 얘는 안 씻어도 돼요? 이게 안 씻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공 기술이나 되게 위생적으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안 씻고 실외에서 말린 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이거 나는 찝찝하다 이러신 분들은 찬물에 한두 번 정도만 살짝 씻으시면 돼요. 왜냐면 뜨거운 물에 씻으시면 절대 안 돼요. 콜라겐 성분이 그때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찬물에 빠른 시간 내에 두세 번 정도 살짝 씻으시면 돼요. 이렇게 명태 껍질은 프라이팬에 1, 2분 정도 덮음하듯이 볶아주시면 돼요. 워낙 얇아가지고 불에서 오래 데워있으면 금방 타요. 빨리 저어줘야 돼요. 빨리. 이렇게 감겨야 돼요. 오. 그쵸?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려야 되는구나. 감겨야지만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려. 완전 감기네. 그렇죠. 말려야 된다고. 와우. 냄새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껍데기 냄새 너무 좋은데요? 너무 냄새가 맛있어. 그래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할 때는 좀 놔두세요, 여기서. 여기서 옮겨버리면은 이제 온도가 기온 차이가 틀려서 습해져요, 이게. 눅눅해져요. 그래서 이 열로 인해서 그냥 식히는 거예요. 정말 과학이네요. 네. 채소는 간단해요. 청양고추, 홍고추. 네. 쪽파? 쪽파. 끝. 가성비 대박이네요. 네. 집에 늘 있는 재료. 그냥 얇게. 송송송송. 지금까지 도시락 반찬 된다는 많이 싸갔던 거. 지금도 지금 해안가의 식당들은 저걸 밑반찬으로 많이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채소는 다 쓸어준다. 채소는 잘게 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양념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간장, 진간장. 간장. 세 스푼. 진간 3. 그게 뭐예요? 올리고다. 올리고 두 스푼. 약간 단짠으로. 어떤 맛일지. 설탕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다진 마늘. 참기름 한 스푼. 깨소금. 통깨. 통깨. 한 스푼. 됐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게 양념을 한 번에 넣으시면 안 돼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반 정도를 넣으세요. 그냥 이유가 있어요? 아니 반 정도 그리고 반을 넣고 다 드세요. 아 그리고 또 넣고 그렇죠. 자 무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넣고 하면은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묻은 부위에 이렇게 해서. 오, 맛있는 향이 나네요. 아니 근데 굉장히 간편하네요. 가시 제거하는 것만 번거롭고. 네. 가시는 한 번에 많이 제거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채소 다 넣겠습니다. 와.
백반사 지포 냄새. 그죠? 거기 조미돼 있는 그 양념 냄새. 이렇게 해서 명태 껍질 볶음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상현 셰프님의 두 번째 요리 명태 껍질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명태 껍질을 마른 팬에 볶아 수분을 날린다. 양념장은 두 번에 나눠 넣는다. 끝!